보마. 네, 자 삼성화재로 만나는 건강고지보험이에요. 건강하게 알뜰하게 건강고지도 이제는 삼성화재. 표준체도 역시 6년부터 10년. 이거는 KB에서 오텐테 나왔죠.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삼성에서도 6년부터 10년 고지형 입원과 수술 추가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약 25% 정도 저렴한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내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9년 고지형, 10년 고지형 있어요. 10년 고지하면 입원 수술만 보는데요. 입원 수술만 보면 약 25% 정도 저렴하게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더 간단해지고 더 든든해졌어요. 삼성화재는 타사에 비해서 6년부터 10년 입원 수술 고지형이 있고요. 6년부터 10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미고지가 있어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 납입 면제가 되고 갱신담보 만기 시 납입 면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게 알뜰하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암 진단비, 뇌혈관, 그리고 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질병 일당 이렇게 해서 10년 고지형. 우리가 오텐텐 KB손해보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그니처도 여성들만 가입이 가능한 시그니처도 6년부터 10년형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5년이 넘어간 거 우리가 알까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6년부터 10년 고지하고 입원 수술만 빼고 고지하고 가입하면 28%까지 할인이 된다 보니까 매우 저렴하게 6년부터 10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일단은 나중에 고지 위반이라고 얘네가 그렇게 해서 해지나 아니면 보험금을 부지급해주진 않아요. 6년부터 10년 고지 위반인 거 나중에 알게 되면 5년 고지형으로 기본형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차입만 여태까지 차입만 다시 입금해 주시면 돼요. 누적해서.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타사 종합형과 비교할수록 표준체 고객은 건강하게 알뜰하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삼성화재 37,000원, 타사는 5만원대. 삼성화재 예전에는 뭐 적립보험료 넣고 전체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더럽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험료도 많이 저렴해지고 또한 신담보도 많이 신설이 되고 담보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확실히 보입니다. 삼성화재로 만나는 건강고지형. 일단 여기 보시면 건강하게 알뜰하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입원 수술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업계 사고력 현황을 한 후에 볼 수 있는 장기 유를 운영하고 있어서 건강고지 유형에 따라 6년부터 10년형으로 자동으로 체크한 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계사님, 저는 5년이 아니라 10년 넘도록 병원 진료를 안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요. 삼성화재 건강하게 알뜰하게로 가입하시면 6년부터 10년까지는 입원 수술이 없었어도 저렴한 보험료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간병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해, 질병, 사고 위험으로 연령과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고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시기, 노후 간병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간병인이 담보 선택 핵심 가이드예요. 그래서 갱신형, 즉시형, 신뢰도가 있는데요. 일단 비갱신형은 은퇴 이후 노년까지 생각한다면 빨리 젊었을 때 납입하고 은퇴에는 보장만 받아야죠. 두 번째는 즉시형이에요. 상해 질병 위험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 즉시 사용 가능한 담보로 감액기가 없는 걸로. 신뢰도는 사이클 전반을 맡길 담보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삼성화재라는 겁니다. 자, 간병인 정답을 고를 때는 신청 즉시 그리고 갱신 여부도 비갱신 선택 가능 그리고 간병인도 보유 자유 선택 체중도 체증형도 보험금 체증 가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단 하루에 15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질병이나 상해, 간병인 사용일단 요한병원은 제외해요. 그래서 1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예, 요한병원은 2만원, 그리고 요한병원은 7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 3만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 있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량도 취향대로, 체진형 담보도 취향대로. 자, 고객 사정에 맞춰서 마이엘스나 건강하게나 천만안심이나 내돈내산이나 뭐 슈퍼스타 새로고침 더블업 마이플러스 요런 걸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화가 뭐 이렇게 많아요? 11월에도 암 통원비 삼성화재. 이제는 대세는 암 치료 치료비예요. 그래서 연간 지금 통원 암 환자가 약 100만 명. 네, 100만 명이고 93%. 그리고 여기 입원 환자는 약 7%. 예, 그래서 7만 9천 명. 이렇게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건강이나 어린이 뭐 6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30만 원. 그리고 간편은 40만 원, 유사암은 30만 원. 그리고 중증 간편은 311이죠. 10만 원. 유사암은 타산은 10만 원까지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암 통원이 제일 필요한 고객은요. 중증 간편 가입 가능한 고객이에요. 그래서 삼성화재만 되고요. 타산은 가입이 거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중증 간편 새로 고침 311. 그래서 5대 중증 질환 1년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 암 통원 밀당 기존의 유병자 상품에서 운영 중인 전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암 통원 입원당 그 상급 종합병원 최대 6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이거 빼고도 일단 보험료가 암 집조 통원비와 그래 집조 통원비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는다. 그래서 35세와 40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2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기왕여자들도 암 통원비 일단 가입이 가능해요. 암에 한 번 걸릴 때 암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5대 중증 질환자 그리고 진단 입원 수술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만 원대로 50대는 3만 원, 4만 원대로 암 진단비 1천만 원, 유사암 20%인 100만 원, 정이암 1천만 원, 항암 방사선 1천만 원, 표적 1천만 원, 암 치료 통원일당 1천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딱 겨울철 오기 전에 급배수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이제 맞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수사고 발생 시에 아래 담보로 확인해 보세요. 급배수나 가족 일배체 그리고 삼성화재 주택 화재로 누수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파로 인한 급배수 누설 손해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타사 대비 좋은 급배수 인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물보험은 믿고 보는 삼성화재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 메리츠랑 삼성 DB에 의해서 펫보험 삼성이 나왔죠. 그래서 반려견 의료원 수술비 보장 비율 자기 보인 부담금 그다음에 가입금의 모두 세분화 여기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세분화해서 그리고 공지 없이 100% 보상형 의료비 수술비가 신설이 되었어요. 뭐 반려인도 반려견 위탁 비용 뭐 보험료 할인 뭐 동물 등록하면 5% 다수견 뭐 할인은 5%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요. 네. 물론 저렴한 게 좋겠죠. 그래서 시속형부터 고급형까지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펫보험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큰 이슈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